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4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Sheva kaflot bet gimel dalet kaf pei resh tav begat kefaret Shebahen nichakakin shiv'a olamot shiv'a laki'im shiv'a arzot shiv'a yamim 7아 나하롯, 7아 미드바롯, 7아 야밈, 7아 샤봇, 7아 샤님, 7아 쉐미틴, 7아 요블롯, 헤이칼 하코데시, 레피카 하바브 엣 하시비욧 타칫 콜 하샤마이. 번역을 보시면요, Seven Doubles, 7개의 복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개 복자들이란 베가드 케파르트이고요. With them, 이 7개 복자들을 가지고 다음의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하크칸,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것들이 새겨졌는데요. 바로 seven universes, 7개의 세계들. 그러니까 올라못은 이제 올람이라는 복수인데요. 이제 올람의 복수인데 seven universes 이제 7개의 세계, 그다음에 seven firmament 7개의 궁창. 네, 기독교 용어에 성경 용어 있죠, 궁창, 라키. 그다음에 seven lands 7개의 땅들, 아르조트. 그 다음에 seven seas, 7개의 바다들, 여기서 shiv'a yamim. 그 다음 seven rivers, 7개의 강, 나하롯. 그다음에 seven desert, 7개의 사막 혹은 광야들, 그래서 mitbarot. seven days, 7날들, 그래서 shiv'a yamim. 그래서 여기는 날들이라는 걸 구분하려고 바다와 이렇게 좀 다르게 썼죠. 밑에다가 모음기로 썼죠. 그 다음에 seven weeks, 7주, 그래서 슈브아 샤봇. 네, 7 years, 7년, 7해, 그래서 쉐바 샤님. 그다음에 7 sabbaticals, 7 안식년들, 그래서 여기 쉐바 샤미틴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7 jubilees, 7 희년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도 종교적 용어죠. 성경에 나오는 언어죠. 그래서 희년은 이제 슈브아 요블롯. And the Holy Palace, 그리고 거룩한 궁전, 그래서 헤칼 하코데시가 나오고요. Therefore, 따라서 결국 하바브 에타 시비오 시비이옷.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여기서는 He made the seventh beloved under all the heavens.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사랑받을 이 일곱 개들을 하늘 아래에 만드셨다, 모든 하늘 아래에 만드셨다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이 하바브는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곱 개들을 모든 하늘 아래에 일곱 개의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일곱 개들을 하나님 그분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even universes, 일곱 세계들. The later Kabbalists write that these are the seven chambers in the universe of Briah. 후대의 카발락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세계를 바로 부리아계, 부리아계는 기억나시나요? 아찔루트계가 세피로트의 세계고, 그 밑에 아찔루트계 밑에 있는 부리아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죠. 그 보좌의 세계에 있는 일곱 개 방들이다라고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These are given in table 40. 이에 대해서는 표 40번을 보아주십시오. 표 40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표 40번에 보시면 The Seven Chambers of the Universe of Briah, 부리아계에 있는 일곱 방들인데요. 이 일곱 방들에는
다음과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고데시크다쉼,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함.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번역되고요. 그다음에 라존이라는 것은 desire, 뭔가 원함, 자기가 구하는 것, 어떤 추구, 추구함이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하바는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즈쿠트라는 건 이제 어떤 선함 혹은 어떤 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당연한 권리, 옳은 것, 네, 옳은 것 의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노가 노가는 이제 빛나는 것, 빛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잼 하샤마이 하면 하늘의 본질, 하늘의 본질. 그 다음에 리프낫 하사피르 하면 이제 brickwork of sapphire. 사파이어의 brickwork. 한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brickwork. 사파이어로 벽돌을 쌓은 것이라고 하네요. 네, leave not. 아, 여기서 leave not이 보내에 대한 건가 보네요. 하여튼, leave not has sapphire 하면 sapphire가 사파이어이기 때문에, 사파이어로 벽돌을 쌓은 것.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곱 개의 방들이라고 하네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Of these, 이들 가운데 the two lowest, 가장 낮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a brickwork of sapphire, 사파이어로 벽돌 쌓은 것과 essence of heaven, 하늘의 본질인데요. 이들은 mentioned in the verse,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They saw the God of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And under his feet was the brickwork of sapphire. 하나님 그분의 다리 아래에는 사파이어로 만든 듯한 벽돌이, 그러니까 사파이어 벽돌로 쌓은 것들이 보였고요. Clear like the essence of heaven. 그리고 사파이어로 만든 벽돌은 마치 하늘의 본질과 같이 청명했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These seven chambers parallel the seven lower spheres in the universe of Atzilut. 이 일곱 개의 방들은 곧 뭐와 병행되냐면 아틀루트계에 있는 일곱 개의 하위 세피롯, 즉 헤세드부터 말쿠트까지의 그 낮은 세피롯들과 병행됩니다. They also parallel the seven watches of angels in the universe of Yetzirah. 또한 이 일곱 개의 방들은 이 예찌라계에서는 일곱 파수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있는 일곱 파수꾼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즉 불의하계에 있는 일곱 방들은 위로는 이제 아틀루트계에서는 일곱 세피롯이고 하위에 있는 하위 그러니까 예찌라계에서는 일곱 천사들로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Some early sources state that these seven universes are the 7,000 years that the world is supposed to exist. 또한 어떤 초기의 문헌들에서는 이 일곱 개의 세계들이 다름 아닌 이 세계가 존재할 7,000 years, 7,000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7,000년설이죠. 이 세계는 7,000년간 존재하다 이제 끝을 맞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7,000년은 실제 숫자 그대로 7,0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는 것이 그 상급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테르 호크마 비나, 케테르는 모르겠는데 호크마 비나와 같이 그 위에 있는 세피롯들은 숫자 1,000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고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한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주 큰 변화. 그래서 일곱 번의 큰 변화를 겪은 후에 마지막 때가 맞이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the first six parallel the six weekdays. 또한 이 7000년이라는 것은 또한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면 일곱 날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일종의 이제 7일 동안의 창조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실제는 이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7000년 중에 6000년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일곱 날로 비유할 수 있고요. While the 7000 year,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은 the day when all will be Sabbath.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얻게 될 마지막 날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Others, 또 다른 문헌들은 relate the seven universes to the Kabbalistic doctrine of sabbaticals. 또 다른 문헌들은 이 일곱 개의 세계를 바로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카발라의 교리 중에 있는 어떤 안식년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This states that there are seven distinct periods of creation.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7000년은 약간 진짜 문자 그대로 시간적 개념으로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약간 카발라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곱 번의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들, 창조의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창조의 과정은 지금 계속 되어가는 거죠. 물론 태초에 창조는 끝났지만 어떤 의미로 확장판으로서 그것이 점점 뭐 하나님이 생각한 것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창조의 과정 중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럴 때 일곱 개의 특별한 국면들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ach lasting 7,000 years. 네, 그리고 그 각각은 lasting 7,000 years. 그리고 7,000년. 이게 7,000년 단위로 지속된다는 건지, 네, 약간 모호한데요. 아무튼, according to some Kabbalists, 어떤 카발락자들에 따르면 the present creation is the second.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점의 창조의 과정은 바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While others state that it is the sixth or seventh.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국면이다. 혹은 일곱 번째 국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인 거죠. 솔직히 뭐 언제가 끝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In any case, 어쨌든, there are seven cycles. 어쨌든, 모두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일곱 번의 순환, 그러니까 국면이 있다는 거죠. Each 7,000 years long. 그리고 그 국면을 일종의 7000년의 길이, 그러니까 일곱 번의 반복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의미가 맞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lasting 7000 years가 바로 일곱 번의 국면이 있고 한 국면에 일곱 번의 국면이 있고 한 국면에 일곱 번, 아, 7000년이라는 주기가 이제 7000년이라는 횟수가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77에 49, 그래서 49,000년이라고 측정을 하는 거네요. This means that the universe as we know it will last for 49,000 years. 그래서 이제 카발라식으로의 해석은 이제 결국 일곱 번의 국면이 있고 일곱 번의 전환기가 있고 각 국면당 7000년의 주기가 국면당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Master Kabbalist, 이제 카발라 학자 중에서도 좀 유명한 스승들, 그러니까 유명한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Rabbi Isaac of Akko, 예를 들면 이제 악고의 랍비 이삭에 따르면 When counting the years of this cycle, One must not use an ordinary physical year, but rather a divine year. 네, 또 새로운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이런 일곱 번의 국면을 뭐 700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횟수를 계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카운팅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성한 횟수, 어떤 약간 영적인 시간 개념으로 뭐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The Midrash says, 이제 성경의 주석서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Each divine day is a thousand years. Basing this on the verse,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as but yesterday. Psalms chapter 90 verses 4. 그러니까 성경의 주석서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란, 거룩한 하루는 마치 천년과 같다. 천년이다.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천년은 하나님 당신의 눈에 볼 때는 어제와 같습니다. 라는 구절에 기인을 한 거죠. 즉, 이 구절을 빌려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의 천년은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루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법은 엄청 더 늘어나겠죠, 수치가. Since each year contains 365 and quarter, 각 횟수는 365일하고도 4분의 1, 1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a divine year would be 365,250 years long. 따라서 이것을 신성한 횟수로 계산을 하면 신성한 횟수는 그러니까 신성한 하루겠죠. 하루가 아니군요. 신성한 횟수, 그러니까 신성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1년은 현실 세계에서는 36만 5250 연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네요. 그냥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현실에 살면서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살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According to this, 이에 따르면 Each cycle of 7,000 divine years would consist of 와, 이거 그냥 읽겠습니다. 예, 한국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20,000. 25억 5,675만 연이 된다고 하네요. 지구의 나이로. Each cycle of 7,000 divine years. 네. 그래서 각 사이클, 한 주기. 그 주기는 7,000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7,000년의 거룩한 영적인 1년으로 구성된 7,000년의 한 사이클은 이렇게 25억 5,675만 물리적인 이 세상의 횟수가 된다고 하네요. This figure of 2.5 billion years is very close to the scientific estimate as to the length of time that life has existed on Earth. 그래서 아리아 카플란이 또 물리학 과학 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는 2.5 billion years. 즉, 25억 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수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아리에 카플란이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25억 년이라는 적어도 25억 년 정도는 이 지구가 존재했었다. 이 지구 나이가 25억 년 정도다. 과학적인 수치로 25억 년에 가깝다라는 이제 수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5억 년, 그 수치와 아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If we assume that the seventh cycle began with the biblical account of creation,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곱 국면, 즉 일곱 주기로 성경의 그런 창조의 기사를 만약 읽기 시작한다면, then this would have occurred when the universe was on a spectrum. 153억 3,050만 년 전에 세상은 탄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This is very close to the scientific estimate.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수치와도 가깝습니다. That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began some 15 billion years ago. 왜냐하면 이 아리에 카플란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세계의 확장, 그러니까 빅뱅으로부터 세계가 뭐 탄생한 그 얘기겠죠. 그 우주의 확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하냐면 대략 15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500 맞나요? 500억 전, 500억 년 전? 15. 맞죠? 아닌가요? 네,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산이 맞으면 15 billion이면 billion이 10억이라고 친다면 100억. 네, 그래서 150억 년 전이라고. 네, 50억 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했었고요. 150억 년 전. 그다음에 the current Hebrew year is 5736. 이 아리에 카플란이 쓰던 당시에 히브리역으로 또 우리나라가 단군역이 있죠. 단군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한국만의 어떤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의 그 개천절의 기점으로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역에도 히브리역만의 어떤 연대 측정 값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5736년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한번 인터넷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죠. 5736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엔. In this calendar, 이 유대력에 따르면 the year in which Adam was created is counted as year one. 그래서 이 5736년은 값이 어떻게 나왔냐? 이 당시 기준입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5736년이고 오늘날로 한다면 네, 한번 구글링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날로 한다면 아무튼 이 유대력은 뭐에 기준하냐?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해를 1년으로 쳤을 때의 값입니다. If we then count the biblical genealogies from the time of Adam, 그리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기원을 한다면, 그 연대를 성경적인 그 진술의 근거에서 계산해 본다면, we find that 5736년 have elapsed since the time he was formed. 그가 만들어진 그 시간으로부터 5736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이 횟수를 카운팅을 했으니까요. However, 하지만 the Kabbalists clearly say that other human beings exist before Adam. 하지만 카발라 학자들은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아담 이전에도 다른 인류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And this is even supported in scripture. 이는 성경에서조차 지지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의외로 유대교도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한 가지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아담은 일종의 이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한 인류이다. 아, 인류라기보다는 한 어떤 사람이다 라는 보는 입장이 있죠. 어떤 특정한 인물. 근데 솔직히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1장에 나오는 아담은 인류라는 휴먼 빙이라는 의미로서의 아담이고요. 약간 2장에 나오는 아담은 약간 특정한 이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진술로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한번 계속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리에 카플란의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거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Actually, 사실 there are two accounts of creation in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에 보면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speaks of the initial creation of the universe.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가 창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While the second chapter speaks of the creation of Adam. 하지만 2장의 경우에는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During the 6 days of creation described in the first chapter. 1장에서 기술된 그 여섯째 날 동안의 창조 동안에는 God did not actually create the world. 하나님은 사실상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but rather created the ingredients which would allow the world to develop. 하나님은 그 세상이 발전하도록 하는 그 요소들, ingredient,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 있죠. 요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It thus refers to the creation of all matter along with space and tim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현재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또한 공간과 그 시간의 개념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고요. It was during these 6 days that God brought the universe into being from absolute nothingness. 즉, 이 여섯 기간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무로부터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 카플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아리 카플란의 한 견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리 카플란의 견해에 따르면, 이 카발락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일종의 하나님이 일종의 글쎄요,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개인적인 이런 의욕으로는요, 마치 이제 개념들을 만든 거죠. 이제 챕터 2에서는 실제적인 우리가 아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만든 거고, 1장에서는 그 2장에서 펼쳐질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 하나의 직접적인 비유는 안 되지만 이데아를 만든 거죠. 일종의 큰 그릇, 큰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준비를 다한 후에 2장에서는 실제적인 이 세계에서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약간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fter these 6 days of creation, 이렇게 여섯째 날 동안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allowed the universe to develop by itself, renewing its creation each 7,000 divine years of 2.5 billion earthly years. 아, 2.5 billion years라는 거는 그러면 20억, 20, 25억 25억 년이군요. 그럼 제가 앞에 잘못 해석했나요? 아니죠. 15 빌리언은, 아, 맞네요. 예, 150억 년이고, 이 지구의 나이는 이제 2억 5천만 년이라고 하면, 아, 25억 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예, 25억 년 맞죠. 아, 자꾸 헷갈리네요.
이 밀리언 개념이 10억이다 보니까 25억 년의 지구의 나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7,000 divine years 또한 펼치실 것을 이제 6일 동안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실제 이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횟수로 계산했을 때 대략 과학적인 의미로도 이제 25억 년 동안 펼쳐질 것을 쭉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되고 발전해 나갈 것을 6일 동안 만드셨다. 이렇게 창조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All the laws of nature, 자연계에 있는 모든 법칙들, 자연 규칙들과 and the properties of matter, 어떤 물질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은 had been fixed for all time. 모든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기초로 모든 것은 발전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He has established from forever. 죄송합니다. He has established them forever. He has made a decree which shall not be transgressed. 시편 148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의 법을 만드셨는데 이 법은 shall not be transgressed. 결코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법, 하나의 어떤 뭐 자연 규칙, 자연법을 만드셨다 라고 할수 있겠죠. 뭐 굳이 과학에 대입을 하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런 어떤 수학적 규칙이나 어떤 질서정연한 모습이나 아니면 양자역학에 보이는 어떤 변화무쌍하고 그러니까 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기초적인 신의 기초적인 베이스로서는 다 여섯째 날 동안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similarly written. 이와 비슷한 구절인데요. What 전도서 3장 14절에 Whatever God decrees shall be forever. Nothing shall be added to it, and nothing shall be taken away.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법이라도 영원할 것이며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더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들 중에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Each of the six cycles of creation.' 잠시만요. 네, 잠시 뭔가 기억이 안 나서 갔습니다. 예, each of the six cycles of creation brought something new into the world. 이 여섯 주기 창조의 여섯 국면들 가운데 창조된 그 각각의 그런 만들어진 것들은요, 이 세계에 있어서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에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The fifth cycle was the one that brought forth life. 가령 이제 다섯 번째 국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was the one that brought forth life. 생명을 계속 촉진시키고요. And this took place around 2.5 billion years ago. 그리고 이것은 네, 25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Around 974 generations before Adam, 아담이 존재하기 전974 세대들 정도에 혹은 약간 과학적인 단위로 하면 2만 5천 년 전에 man developed all the physical and mental capabilities that we possess today.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능력들과 정신적인 능력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했다는 거죠, 일종의. This man had evolved from the dust of the earth.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진화했고요. But he still lacked the divine soul that would make him a spiritual being. 하지만 그 존재에는 아직까지 어떤 신령한 영혼, 즉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신령한 영혼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God then created Adam.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The first true human being with a soul.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영혼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라는 거죠. And he blew in his nostrils a soul of life.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아담의 코 안으로 생명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According to tradition, 전통에 따르면, the creation of Adam took place on Rosh Hashanah.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담이 창조된 바로 그 해가 Rosh Hashanah, 그러니까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1월 1일이 아니고요. 이 유대력에 따른 1월 1일입니다. 유대력에서 얘기하는 새해입니다. Which occurred on September 9th, 3761 BCE. 이것은 약간 과학적, 약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연도로 계산을 하면요. 기원전 3761년 9월 9일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계산했는지 참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요. Seven firmaments. 네, 일곱 개의 궁창들인데요. These are listed in the long version as being. 이에 관련해서는 세페레이트라 long version 4장 13절에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Vilon, Lakia, Shechakim, Zvul, Maon, Mahon, Aravot. 이렇게 일곱 개가 이제 궁창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이제 용어들이고요. These are also mentioned in the Talmud. See Table 41. 또한 이러한 목록들은 탈무드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표 41번을 보아달라고 하네요. 표 41번이요? 아, 여기 있네요. 표 41번을 보시면, 오짜르 하셈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Firmament, 궁창과 earth, 땅과 그다음에 attitudes, 속성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리 살펴보시면 이 하늘도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땅도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약간 기독교계 쪽 아시는 분들은 7층 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3층 천도 있고 7층 천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7층 천이 아마 유대 전통에서 나오는 이런 일곱 개 하늘의 어떤 궁창들을 이루는 용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땅도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일곱 개라는 건 당연히 일곱 세피로스로 연관될 수 있고, 각 세피로스는 또한 일곱 날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곱 개의 복자들, 속성들, traits, primary traits, 뭐 기본적인 속성들과도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villon, 이제 궁창, villon은 이제 빌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일곱 개 궁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론, 라키아, 샤카킴, 즈불, 마온, 마혼, 아라봇.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늘을 뜻할 때 라키아라는 것도 쓰고, 샤카킴도 쓰고, 마온도 쓰고, 마혼도 씁니다. 네. 그다음에 earth, 땅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있습니다. 에레즈, 아다마, 아르카, 하르바, 이아바샤, 테벨. 칼라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땅은 이제 에르츠, 아다마 뭐이 정도고 약간 아람어 쪽이나 뭐 약간 아르카 용어도 쓰죠. 뭐그 외에도 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성들은 이제 헤세드부터 말코트까지 잘 아시는 이제 10개 세피롯 중에 7개의 세피롯 헤세 게바티 페렛 네차호드 예손 마쿠트 이렇게 있고요. 이들은 각각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속성들 이제 특성들 라이프 생명과 평화와 지혜와 은혜와 부유함과 씨앗과 그다음에 권력 혹은 주권 이렇게 7개와 병행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According to the Ari, 이사 글루리아에 따르면 This parallel the seven lower spheres of the universe of Asya. 이 7개의 하늘들은 7개의 하늘들은 또한 이 아시아계 그 아틀루트계, 부리아계, 예치라계, 마지막에 아시아계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계 하위의 일곱 세피롯과 병행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사 루리아에 따르면 위에서 여기에 나오는 빌론 라키아 샤카킴 즈불 마온 마혼은 마혼 아랍은 아시아계에 있는 헤세 게브라티페 네차호드 예솟 말쿠트와 대응된다라고 같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Seven Earths. 자, 일곱 개 땅들인데요. 앞에서 리스트를 봤죠. The long version에 나타나고요. 4장 13절이요. 여기서의 리스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다마, 테벨, 나시아, 자야, 할라드, 에렛, 할라드. 네. 이 롱 버전은 좀 다르네요. 할라드가 두 번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서 못 봤던 나시아가 있고요. Another source gives them as 또 다른 버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대요. 에레츠 아다마 아르카 기 자야 나시아 테베. 이것도 약간 색다른 게 나오네요. 기가 있고 나시아가 있고요. Still another ancient source lists them. 또 다른 고대의 문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츠 아다마 아르카 하리바 야바샤 테베 할라드. 네, 버전마다 다르네요. 문헌마다. According to many authorities, this refers to the seven continents. 다수의 어떤 그 학자들에 따르면, 명망인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일곱 개의 땅들은 다름 아닌 일곱 개의 대륙과 병행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5대양 7대주라고 하네요. 제 기억이 맞는지. 하여튼 보시면 North America, 북미 대륙, South America, 남미 대륙,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안탈티카, 남극 대륙 이렇게 7개로 보기도 한답니다. There's no continent on the North Pole.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북극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다 빙하이죠. And hence, 따라서 the north is said to be open. 따라서 북쪽은 그냥 열려있다, 뚫려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Both the seven firmaments and the seven earths are said to parallel the spherot in the lower world. 이렇게 일곱 개의 궁창과 일곱 개의 땅들은 이 하위 세계에 있는 아시아계라고도 할 수 있죠. 하위 세계에 있는 일곱 개의 세피롯으로 병행됩니다. 대응됩니다. They also parallel the seven attitudes. attributes under discussion here. 또한 이 일곱 궁창과 일곱 땅들은 또한 일곱 개의 속성들과도 대응됩니다. 여기 아래에서 설명하는. 네, seven seas, 일곱 바다들인데요. Many commentaries say that these are the seven lakes and seas in the Holy Land. 대다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일곱 개의 바다를 일곱 개의 강들과 일곱 개의 바다들, 일곱 개의 호수들과 일곱 개의 바다들, 일곱 개의 호수와 바다들 in the Holy Land,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거룩한 성지에 있는 일곱 호수와 바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modern terminology, 오늘날 현대 용어로 비유하자면 the seven seas represent the seven oceans. 여기서 일곱 바다는
일곱 개 바다로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말씀하는 North Atlantic, 그래서 북 대서양, 그다음에 South Atlantic, 남 대서양, 그다음 North Pacific, 북태평양, South Pacific, 남태평양, Indian Ocean, 인도양, Arctic Ocean, 뭐라고 해야 되나? 북극해, 그다음에 Antarctic Ocean, 네, 남극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에 The seas in the Holy Land represent a microcosm of this ocean. 그리고 성지, 즉 이스라엘에 있는 일곱 호수와 바다들은 이전 세계에 있는 일곱 개의 바다들의 축소판, 네, 작은 마이크로코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even rivers, 일곱 개 강들. These are the seven rivers associated with the Holy Land. 이 일곱 개의 바다는 다름 아닌 이 성지 이스라엘에 있는 일곱 강들과 대응되는데요. The Jordan, 요단강, Yarmouk, 야르묵강, 기르미온강, 포가, 포가란강, 피숀, 비손강, 기혼강, 그다음에 히트겔강. 네, 이렇게 일곱 개에 해당되고요. The Euphrates, 유프라테강은 is not counted because it includes them all. 유프라테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프라테강은 이 일곱 개를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두 포괄한다네요. These parallel the great rivers of the world. 그리고 이 강들은 전 세계에 있는 거대한 강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대응된다는 거죠. Seven deserts, 일곱 개의 광야 혹은 사막들. These are the seven deserts through which the Israelites passed during the Exodus from Egypt. 여기서 등장하는 광야는 다름 아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는 동안 지나갔던 광야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광야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사막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사막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개역개정역이나 이런 개신교 성경에서도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광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탄, 이탄 광야, 술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시나이,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찐. 이것도 찐 광야, 신 광야죠. 그다음에 카드뭇 광야. 그래서 일곱 광야 다 나오고요. Seven days, 일곱 날들. These are the seven days of the week. 이 날들은 이제 일주일을 구성하는 일곱 날들이죠. They are also the seven days of the major festivals. 또한 이 일곱 날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주요 절기, 일곱 절기와도 아, 일곱 절기가 아니고 일곱 절기래. 그 주요한 절기의 일곱 날들에도 대응됩니다. 그 페삭, 안식일이라고 할 뻔했네요. 페삭은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이고 히브리어는 페삭인데요. 이 유월절과 그다음에 수콧 혹은 영어로 태버너클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장막절,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의 경우에는 영어로 태버너클스고 이제 히브리어는 수콧이신데요. 수콧인데요. 이 장막절이나 이 유월절에는 일곱 날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막절에는 이 일곱 날 플러스 하루가 더 있습니다. 그 플러스 하루는 이제 일곱 날 동안은 전 세계가 같이 즐거워하고 일곱 이제 여덟 번째 날에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축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일이 두번 있죠. 장막절에는 그 절기 시작되는 첫째 날이랑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날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튼 본래 그 절기가 지켜진 날은 이제 일곱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나 장막절 모두 이제 네, 7일 동안 지킨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7 weeks 일곱 주들,
그러니까 7개의 그 일주일들이라는 거죠. These are the 7 weeks between Pesach and Shavuot. 이 7주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이 샤브옷, 오늘날엔 뭐라고 하나요? 샤브옷을 칠칠절이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페삭 안식일로부터, 아 죄송합니다.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가 이제 이 뭐라 그러나요? 부활절이라고 하죠. 저기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이 7번 반복됩니다. 7주, 7주간. 그래서 77에 49 하면 이제 샤브옷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의 부활절, 이제 유대교에는 이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 77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77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기독교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아니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참. 아 헷갈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샤브옷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활절은 종교력과는 이렇게 매칭은 안 되죠, 정확히. 페삭.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칠칠절까지 이렇게 49일이 지나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기간은 이제 7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가 바로 이 7주라는 거죠. The Torah, the say, 따라서 이 토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shall count from the day after holiday. 여기서의 holiday는 이제 유월절이죠. 너희는 유월절로부터 날을 계산해서 7 complete weeks, 7주를 꽉 채운, 네, 7주들을 꽉 채운 날을 이렇게 셀지어다. 이렇게 레위기 2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 years, 그 다음에 7년인데요. These are the 7 years in the sabbatical cycle. 이 성경에 보시면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안식년이 매 7년마다 도래하는데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요. The Torah prescribes that on the seventh year the land should lie fallow and not be worked.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네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Six years shall you sow your field. 6년 동안은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농작을 추수하겠지만 But the seventh year shall be a Sabbath of solemn rest for the land. 7년째에는 너희는 그때는 안식년이니까 그 땅을 쉬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6년 동안은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 일을 하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라는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안식년 그게 7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7 sabbaticals 그 다음에 7번의 안식년들이라고 했는데요. At the end of 7 sabbatical cycles 위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이었죠? 그 7년마다 안식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7년의 안식년을 7번 한 거죠. 그러니까 77에 49죠. 그러니까 49년이 지났죠. 그리고 50년째 되면 이제 Jubilee,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이 되면 was celebrated, 희년이 이제 축하되어지는데요. 이 희년째가 되면 all slaves would then be freed. 모든 노예들이 자유롭게 해방되고요. And real property would return to its hereditary owner. 그러고 자신이 뭔가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땅을 누구에게 팔았다면 그판 토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예전 그러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것.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땅 자체가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자신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내고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노예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자신이 불가피하게 어떤 빚이 있거나 어떤 큰 목돈이 필요해서 자신을 팔았을 때 이제 50년이 되면 50년 지나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이제 법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토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에 보면 You shall number seven sabbaticals. 너희는 일곱 번의 안식년들을 계산해서 세어서 seven times seven years. 그래서 7년 곱하기 7을 해서 making 49. 그래서 49년이 되면 And you shall sanctify the 50th year. 그래서 50년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히 하여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해방을 선포하고 it shall be a jubilee to you.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날이 희년이 될 거다. 희년이 이제 기쁜 날이라는 거죠. 기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제 레위기 25장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seven jubilees. 이번에 일곱 번의 희년들이죠. This is seven times 49 or 50 years. 이번에는 이제 희년이 이제 50번째 해죠. 그리고 49 해가 지난 날이죠. 이 희년 곱하기를 또 7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total 49 곱하기 7 하면 이제 343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50과 곱했으면 이제 350년이 되겠죠. The first temple stood for 410 years.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410년간 서 있었다고 합니다. And during this period,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observed seven jubilees.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 번의 희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This also relates to the concept of sabbaticals of creation. 또한 이 개념은 그 창조의 어떤 안식 년 개념으로서도 연결지을 수 있는데요. Where each jubilee period consists of 49,000 years. 가령 이 창조의 과정에서의 안식년이란 개념은 각 희년의 기간이 49,000년으로 계산되는 거죠. 네. 하루가 1,000년이다 뭐그 개념을 그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seven such jubilee periods, and the universe will therefore last a total of 343,000 years. 그러고 이러한 jubilee period, 그러니까 희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뭐 횟수로 해서 49,000년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한 희년 기간이 이제 49,000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일곱 번 일어나면 결국 이 세계는 34만 3천 년이라는 희년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These are divine years, each one consisting of 365,250 earthly years. 이 앞에 나온 거는 34만 3천년이라는 것은 divine years,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횟수 개념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 지구상의 연수로 계산을 하면, 즉 이것은 36만 5,250년이라는 것, 50년이라고 합니다. Thus, 따라서 the total time between the initial expansion and final collapse of the universe will be 네, 이거는 그냥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뭐 빅뱅이든 뭐든 세상이 우주가 확장된 이후로부터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순간, 콜랩스, 충돌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의 총 시간. 왜냐면 이거 개념 자체가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7번의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7번의 희년이 지나면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어떤 추정, 그런 가설에 기반해서 이 세계의 끝은, 이 세계가 생존할 횟수는 20, 100, 1000, 10, 100, 1250, 잠시만요. 1252억 8750억 년이 된다고 합니다. This figure of 125 billion years is very close to the scientific calculation. 이는 과학적으로 계산한 값, 즉, 10억, 100억, 1000억, 1250억 년. 1250억 년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산출한 값이라고 합니다. 1250억 년과 매우 비슷합니다. After this period, the universe will become completely spiritual. 그러면 이 1250억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become completely spiritual. 이 세상은 완전한 영적인 세계가 될 것입니다. One of the aspects of the future world will be extreme longevity on the part of mankind. 미래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을 때 미래 세계의 한 측면은 바로 아주 극단적으로 longevity on the part of mankind. 인류의 어떤 부분이 어떤 면에서 아주 극도로 뭔가 연장, 그러니까 아주 길게 될 거라는 사실인데요. 뭐 생명인가, 뭐 생명일 수도 있고요. 뭔가가 어떤 속성이 어떤 측면이 아주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Regarding this period, 이 기간에 관하여, it is foretold, 이렇게 미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따르면, As a child, one shall die at 100 years old. 마치 한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요. 이 원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살에 죽을 것인데 그것은 마치 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을 살아도 한 아이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100살에 죽은 사람도 한 아이로 여겨질 것이다. 뭐 거의 판타지 세계의 엘프급이네요. According to Rabbi Isaac of 아꼬의 이삭 랍비에 따르면 The lifespan will have become so extended that one who dies at the age of 100 will be considered like a child currently dying at the age of 3. 즉,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이 매우 확장되어서 become so extended, 확장되어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100살에 죽는다고 하여도 age of 100. 우리가 100살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치 3살에 죽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물론 마지막 날에 죽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생명이 엄청 길 거라는 거죠. Thus, 따라서 the normal lifespan will be approximately 33 times its present value.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그때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는 수명은 현재 우리가 매기고 있는 평균적인 수명보다 33배는 더길 것입니다. 대략 계산을 하며 2000년은 더 차이가 난다는 거죠. Isaac of 아꼬 furthermore states that these will be divine years. 아꼬의 이삭 랍비는 여기서 더 추가해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은
그러니까 이 횟수 개념은 divine years, 즉 영적인 세계에서의 횟수의 개념일 것입니다. So, 따라서 the human lifespan will eventually be extended to the order of 80 million years. 따라서 결국 우리의 그 인간의 수명은 80 million years. 800만 년. 800만 년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800만 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네요. 예, 밀리언이 이제 100만이라고 치면 네, 800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800만이 아니고 8천만이네요. 8이니까. 예. 예. 이제 숫자가 하도 큰 값이 나와서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8천만 년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The Holy Palace, 거룩한 궁전. This is this를 오타인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seventh point. 이 거룩한 궁전이라는 것은 바로 일곱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일곱 번째 시점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국면의 어떤 마지막 시점. The center of the other six. 즉 이것은 나머지 일곱 개의 어떤 중심입니다. 아, 공간적 차원에서 보시면 as explained above. 예, 세페리츠라 4장 4절에서 설명한 바 같이 공간적 차원으로 보신다면 동서남북 위아래를 합니다면 일곱 번째는 여기죠. 센터. 그러니까 이 홀리 팰러스라는 것은 뭐 공간적 차원에서든 아니면 공간적 차원에 비유한 시간적 차원, 영적인 차원 어디서든 하여튼 중앙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made sevens beloved. 이 아리에 카플라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사랑스러운 일곱 개들을 만드셨다.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일곱 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일곱 개들을 만드셨다라고 해석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위에서 이야기한 일곱 개들을 사랑하셨다. 이 love라고 love를 이제 동사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아래 있는 그 일곱 개들 위에서 나온 일곱 바다, 일곱 땅, 일곱 궁창, 뭐 일곱 날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Rabbi Abraham Ablafia, 카발라학자였던 아브라함 아블라피아 라피에 따르면 There are seven levels in creation.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곱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form 형성하고 matter 형체와 matter 어떤 물질과 combination 조합과 mineral 어떤 광물과 vegetable 어떤 식물계와 animal 동물계와 and man 그리고 인간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 창조 과정으로 보시면 가장 이제 뭐 순서상 이제 형성이 되고 물질화가 되고 그것들이 조합을 하여서 광물계를 만들고 식물계를 만들고 동물계를 만들고 인간계를 만들었다 해야죠. 그래서 따라서 man is thus the seventh level.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계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단계이죠. And is most beloved by God.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사랑을 받았다. 인간계가 가장 사랑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카발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문학적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이라는 게 이제 human centered,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아브라함 아블라피아와 같은 설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마지막인가요? 네, 4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